오늘부터 그래픽 디자인에서 편집 디자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편집 디자인 중에서도 일러스트를 활용한 디자인을 기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러스트에서는 모든 편집이 가능하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일러스트를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아도브 일러스트입니다. 아도브 일러스트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G5입니다. 저는 G5보다 조금 높은 사양을 쓰고 있는데 뭐 관계없습니다. 우선 일러스트를 열면 첫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그 사양이 뜹니다. 그런 사이즈가 되겠죠, 그죠? 요새 일단 뭐 편하게 A4 가로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CMYK라는 색상이 있고, 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화질 300ppi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일러스트의 큰 화면에 그 대지가 완성, 이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가 완성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선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접하는 것 중에서도 명암 디자인이 가장 쉽고 이해하기에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명암 사이즈는 그러면 사이즈가 가로가 90 미리, 세로가 50mm. 그래서 그 도큐멘트를 생성을 합니다. 도큐멘트가 생성이 됐죠. 그 도큐멘트 생성된 것을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를 하셔서 외곽 라인을 좀 가늘게 0.25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그래서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확대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Alt를 추가해서 누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클릭할수록 작아지고, 클릭하면 확대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일단 문안을 작성하는 거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면은 T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T를 클릭하고 누르면 글씨가, 이건 컴퓨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뜨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주소를 먼저 치겠습니다. 영문이네요. 임의로 주소를 일단 쳤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치시면, 통상적으로 주소의 크기는 폰트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럼 문자에 가셔서 폰트를 글꼴을 보시면, 뭐한 120, 윤꼬딕 120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통상적으로 8포인트로 작업을 하니까 8포인트 정도가 기본적인 명암의 그 폰트입니다. 그 주소 쪽에, 그 다음에 클릭을 하셔서 다시 커서를 갖다 대고 엔터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전화.
237-3339 텍스. 영문을 치실 분들은 영문 한영어 써 있는 그 자판에서 한영 쓴 걸 누르면 영문으로 나옵니다. 237-3330. 그 다음에 이메일 한 칸 띄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칸 띄어집니다. 이메일 그린 골뱅이 lavr.com 됐죠? 그리고 커서를 좌측 상단에 보면 화살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그걸 누르시고 여기다 누르시고 그대로 움직이시면 커서를 갖고 움직이시고 이렇게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이걸 또 복사를 해서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죠? 길. 길. 똥. 폰트에서 조금 굵게 해야 되니까, 그죠? 이름을. 폰트에서 굵고로 다시 가셔서, 인코딕 340 정도. 그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좌측에, 우측에 보시면, 거기에 인포메이션 쪽에 보시면 포인트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한 11포인트 정도. 그죠? 주소랑 좀 나란히 놓겠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조금 위로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명 홍길동 유통 회사. 이건 글씨체 문자에 가서 좋은 뭐 글씨체가 뭐 괜찮은 글씨체가 있으면 저는 뭐 글씨를 헤드라인체로 하겠습니다. 하고 크기는 14포인트 있습니다. 일단 중간에 한번 저장을 해주시고 바탕화면에 제목을 명함 하시고 바탕화면에다 저장 확인 여기 명함 일러스트가 저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그 작업이 바탕화면에 저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명함을 디자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레이아웃과 폰트, 크기, 그 다음에 위치 이동,
이런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깔을 임의로 원하는 대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글씨체를 좀 더 이쁘게 담는 방법, 그 다음에 자간,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더 화려하게 꾸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